You got the invitation. You got the right address. Good, Good morning. morning or afternoon, evening wherever you are. Whoever you are. We're Pepperonis. You're Pepperonis. We're all Pepperonis. <laughs> and this is your host Kim Gapo. And this is Laura Kim. And welcome to <inaudible> Migu. <inaudible> Hello everyone. Rise and shine. Today is the 15th Thursday. mm Mhm. and we are going to learn 현재 진행형 뉘앙스 음, 무엇을, 무엇을 하고 있다. 아, oh, 뭐야? 진짜 미국 영어. <laughs> 아니죠,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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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뭔가 있겠죠. Something is coming. Mm -hmm. 바로 갑시다. Let's go to Kim g y e o h and Laura Ste. All right. So we are going to start 현재 진행형 리앙스 시리즈 음. 6 개. 무엇을 하고 있다? 과정 및 성장 불평할 때 계획된 미래 무엇하면서 뭐 하다? 과거 스토리텔링 현재 진행 리앙스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맞습니다. And 일단은 근데 오늘은 다소 쉬울 수가 있다. 특히 중국 분들한테는. 음흠.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피킹으로 바로 바로 나오는지 이 기초가 돼 있는지 여러분 꼭꼭 꼭 한번 테스팅 해보시고요이 기초 단단하게 우리가 세우고. 시리즈를 완전히 나아가서 원더민들만 알고 있는 현재 진행의 뉘앙스를 배워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께서 항상 강조하시죠. 기초를요. 기초를. 네. 기초가 잘돼 있어야 된다. 오케이. 음. Okay. 자, 현재 진행형 뉘앙스. 무엇을 하고 있다. 우리는 어이 I am teaching right now. 그렇죠? 그렇죠. 비동사 플러스 ing.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음흠. 음. 근데 여기서 이제 I teach. 요건 다르죠. 그렇죠. 음, I teach는 뭐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죠. 직업이나 일반적인 상태를 나타내죠. 뭐 I taught는 과거형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I went home. 단순히 집에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나는 집에 가는 중이었어.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Three. 나는 집에 가는 중이었어. 이게 바로 안 나왔으면 자 모두 집중해 주시고 하나 둘 셋. I was going home. I was going home. 뭐 하고 있었다. 오케이. 음. Okay. So work as는 사용할 때또 주의하셔야 되는데. 네. I work at Blue Flame. 제 회사예요. 네.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I'm working at Blue Flame.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느낌이 나죠? 약간 현재 임시적으로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I live in Korea. I'm living in Korea. 어, 언젠간 돌아가시나요? 다시 다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 예를 들어서. Yeah, no. 음. So where do you live? 보통은 right now랑 같이 써요. 그래서. 그 그렇죠. 어, 지금 한국에 살고 있어요. 이거예요. 한국에 살아요가 아니라 아, 한국에 살고 있어요. 음. 이 사람이 좀곧 떠날 느낌? 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아,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어요가 좀 완성된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그 느낌이랑 좀 비슷하게도 I'm working at Blue Frame right now but I'm gonna quit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Okay. 어, 우리나라 학습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현재 진행형처럼 생긴 형용사입니다. Amazing, interesting, I-N-G로 끝나는데요, right? Tiring. 힘들고 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알겠죠. 네,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기초는 우리가 잘 잡고 넘어가 되니까 좀 심플한 것들은 좀 말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현재 진행형 동사의 구성 규칙도 중요하죠. 그렇죠. 대부분 동사에서는 ing를 추가하고 예를 들어서 eat, eating. 그렇죠. eat니까 eat ing. 그렇죠. 그리고 e로 끝나는 동사는 또 e를 생략하기도 하죠. 어, 네. 예를 들어서 give. E. 데이터 그러니까 드롭하고 ing 그렇죠? 음, giving. 그러면 ie로 끝나는 거는 y를 추가하고요. 그렇죠? lie l i인데 y를 붙여서 lying l y i n g. 음, 그리고 모음 자음 모음 패턴을 마지막 세 글자에 아, 있는 것들은 어 동사 그 마지막 자음을 두 배로 늘립니다. 그렇죠? so sit가 있잖아요. 네. sitting. t를 하나 더 두 배로 늘리죠. s i S I T T I N G. 근데 원어민들은 이거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우리도 모른다. <laughs> 책에 써 있으니까 안다. <laughs> 책을 쓰니까 안다. <laughs> 쓰다 보니까 안다. 네. 아는 척을 하는 거다. 솔직하다. <laughs> 솔직하다. 아니 솔직히 선생님 이거 영어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들 중에서 이거 외우신 분1 음. 0명 중에 아 많을 거예요 한국에 많을 거예요 한국은 많아요. 맞 근데 원어민들 미국에 살고 있는 원어민들 우리 사실 <laughs> 네, 네. 우리는 그냥 그 감으로 아는 거죠. 네. 네. 하지만 도움은 돼요. 저도 이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도움이 돼요. 음. 어 진짜 도움돼요. 음. 알겠죠. 우리가 왜냐면 원어민들도 스펠링 틀리잖아요. 아 그럼요. 어, 여러분 맞춤법 다 맞으시나요? 음. 아니죠. 네. 몇 일, 며칠 이런 것들 말하는 yeah, 거죠. Yeah, 네.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틀리잖아요. 음. 똑같아요. Yep. So. Uh, I am, you are 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추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what are you doing 하면 은 I am eating right now가 아니라 I'm eating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 팁으로는 토익, i e l t 등 사진을 보여주면서 영어로 설명하라고 하잖아요. 네. Describe what they are doing. 이럴 때는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꿀팁. Uh, the, yeah, the man and the woman is mm. sitting on a bench. Mm -hmm. They're talking right now. okay. That's it. Let's go to today's situation. 모르는 사람끼리 잡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et's listen to the dialogue. What do you do for a living? I'm a student and working at a restaurant for now. Oh, what are you majoring in? I'm majoring in criminal law, but I'm thinking about dropping out. 오케이, okay, so 여기서 만약에 uh,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렇게 물어봐요. 네. 여기서 living이 현재 현재 진행일까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No. No. It's a 당연히 아니죠. y yeah, 명사. 네. Yeah. So. Um, 이거를 직역하지 마세요. 음. 네, 생계를, 정해져 있는 표현이에요. 네, 생계를 위해서 뭐 하세요가 아니라 음. 그런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은 그렇죠. 직업이 뭐세요? What do you do for living? 음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뭐라고 하죠? I'm a student and working at a restaurant for now. Okay. 전 학생이고요. 지금은 그쵸? 그렇죠, for now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for now를 한번 뺄게요. 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라 선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세요. I'm a student and working at a restaurant. Yeah. 여기서 원어민들 별 생각 안 해요. 별 생각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형사처럼 분석을 하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원어민들도 언, 어떻게라도 좀 무의식적으로 느낄 거예요. 이 사람의 여기에 어, 영혼이 있지 않을 거라는 게 음. 무의식적으로. 음. 근데 솔직히 별 생각이 없을 거예요. 음. Like I'm a student and working at a restaurant. 이렇게. 음. 근데 당연히 식당에서 뭐 평생 일하지 않으니까 보통은. 음, 음, 음. 근데 만약에 I'm a student and I work at a restaurant.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더이 사람이 매니저급인가 이렇게 느낄 수는 있어. 있어요? 조금. 네,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Yeah. 왜냐하면 좀더 점진해지는 느낌도 있고요. 그럼요. 예, yeah. fact니까 음. 그리고 네. ing가 좀 신나는 느낌이 있으니까 음. 왜 신나냐? 과정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um. so anyway, 어, 만약에 이게 이 형사들이 이제 분석하는 영상이다 아니면은. 음. 어, 회사가 이 면접 영상을 분석을, 분석을 해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사람 곧 떠날 거다 음. <laughs> 예, 조금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음, 맞아요 okay. So what do you do for a living? I'm a student and working at a restaurant for now 음, 뭘 전공하고 계세요? So 대학교 영원히 갈 겁니까? <웃음> 아니죠 <웃음> 네. What are you majoring in? 지금 뭐 전공하고 계세요? Uh, I'm majoring in criminal law 형법을 전공 중이에요. But I'm thinking about dropping out. 하지만 중퇴할까 생각 중이에요. 저 이거 1학기 듣고 중퇴. 아 진짜. Criminal law가 원래 첫 크, 그거였어요, major. 아, 아 진짜요? Yeah, yeah, yeah. 네. <laughs> 잘어울리세요 선생님. It was fun. It was really fun. 근데 어, 그냥 학교 자체를 drop out 하고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또 다시 가고 이랬죠. 음, 맞아요. Yeah, yeah. Anyway, let's go to uh, pattern and expression practice number 1. 네,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팀원들과 첫 회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팀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영업을 감당하고 있어요. 자. 네. 그럼 여기서 한국말 말투만 봐도 이 사람의 주요 직업은 뭐죠? 업무는 소프트 개발팀을 관리하지만 음.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영업을 감독하고 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temporary 같은 느낌이 나죠. 그렇죠? 네. 거기에다 또 영업을 감독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Mm -hmm. That's temporary. Mm -hmm. Right? Mm -hmm. I manage software development teams. But for this project I'm overseeing sales. 음. 보통 이게 자연스러운 영어다. 자연스럽죠. But for this project, I oversee sales.가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상하다. 는느 어색하죠. 느낌이에요. 어색하죠.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다. 그렇죠. 오케이. 넘버 투. 헬스 클럽에서 운동을 하는 동안 만난 지인과의 대화입니다. 음. 음, 보통은 웨이트 리프팅을 음. 즐겨하는데 음. 오늘은 새로운 요가 수업을 시도해 보고 있어요. 오케이. Okay. I'm usually into weightlifting, but today I'm trying out a new yoga class. 음. 음. All right. So I'm usually into weightlifting, but today I'm trying out a new yoga class. 그렇죠. So trying out은 시도해 본다. 시도해 보는 거죠. 네, 그리고 into something은 뭔가 즐기고 있다라는 음, 뉘앙스예요.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 so 여기서 weightlifting, I'm usually into weightlifting. 여기서는 막 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명사, 그냥 weight training. 음. I'm usually into music, I'm into... Somebody 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Number three 건강하게 먹으라고 하는 지인에게 음. 저 지금 라면 먹고 있어요 I'm eating ramen right now 어, 하지만 보통 건강한 음식을 먹어요 I usually eat healthy foods though yeah. So I'm eating ramen right now 음. But I'm usually eating healthy foods 괜찮아요? 아니요 이상하죠? 그렇죠 Usually가 들어가면 보통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그럴까? 사용해야죠 그래서 난 보통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어. <laughs> 한국말도 좀 뭔가 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보통 나 건강한 음식 먹어. 딱 귀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Got it? Mm -hmm. Okay. Alright, I'm eating ramen right now. I usually eat healthy foods though. Mm. Alright, 압설 변 표현을 활용해 번역해 보는 시간입니다. Why don't you choose one again? Number one or number two or number three for our pepperonis. Mm. Number two. Number two. 여행 중인 나에게 여기 거주하냐고 묻는 사람에게. 저기요. 여기 사세요? 아, uh, 그냥 여행 중이에요. I'm just visiting. 저는 한국에 살아요. I live in Korea. 오, Bye bye. <laughs> 미련이 없어요. Alright. Number 2 uh, 영작해 주시면 되는데요. where? home.ebs.co.kr rae 진짜 미국 영어 공식 홈페이지 반대 게시판에 number 2 영작해 주시고요. Please upload your picture. 넘버 1. 친구에게 최근의 취미 활동을 설명하는 상황이에요. 음, 나는 보통 기타를 쳐. Uh, I usually play the guitar. 근데 요즘은 피아노 치는 법을 배우고 있어. Recently I'm learning to play the piano. There you go. 음. I usually play the guitar. Mm -hmm. uh, recently I'm playing uh, I'm learning to play the piano. I'm learn recently I'm learning to play the piano. Mm -hmm. uh, number 3. 생일 선물로 치 관련된 제품을 사라고 했는데 음. 그 사람이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네요. 아, 그러니까 자동차 말고요. 네. <laughs> 어, 차를 마신다. 근데 지금 걔 커피 마시고 있잖아. Like he's drinking coffee right now though. 음, 이 말은 아,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커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 알아, 알아 근데 그는 음. 보통 차를 마셔. 야, 야, 야. He usually drinks tea. 야, yeah, 보통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죠? All right, let's go to bonus nativeative expressions. Be doing.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현재 진행 중인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지금 책을 읽고 있어요. I am reading a book right now. Be in the process of. 진행 중에 있다라는 뜻이죠. 어떤 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She is in the process of writing her thesis. 그녀는 논문을 쓰는 중입니다. Be on the way to 무엇으로 가는 중이다 라는 의미로 어떤 목적지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이동 중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역으로 가는 중입니다 They are on the way to the station Be underway 진행 중이다 라는 의미로 어떤 프로젝트나 활동이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The construction project is underway, underway. 어떻게 들렸어요 근데 <laughs> 여러분 on the way 라고 들렸나요 혹시 The construction project is on the way underway right so 이제 underway라는 단어가 하나의여러분뇌 속에 추가가 됐으니까 음. 이제는 문맥에 따라서 on the way 하고 underway가 되겠죠 그쵸. on the way는 가는 중 on the way 근데 이것은 underway Mm -hmm. Underway. Yeah. So the construction project is underway. Mm.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맞아 여기서 the construction project is on the way 그러면 이상해요. <laughs> 건설 프로젝트가 가는 중이야. 가는 중이야. Okay. Let's go to 원더민들만 알고 있는 디엑스. <laughs> Let's go. 아나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야. 나 지금. Uh, 노래하고 있는 중이야 uh, 교재 준비하고 있는 중이야 전화하고 있는 중이야 uh, I'm talking on the phone right now uh, I'm preparing my uh, lecture right now 음. I'm working out right now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현재 진행이니까 근데 왜 be in the middle of something을 굳이 배워야 되냐 왜냐면요 한참 뭐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음. 전화를 못 받았거나 지금 못 탄다 이 뉘앙스에요. 그쵸, 맞습니다. 예. 그, 음. 그게 뭐 끝입니다. 음. 예. 근데 뭐에 몰두하고 있다. 그죠 몰두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단순한 뭔가 위치적인 중간 상태를 넘어서, like be in the middle 넘어서, <laughs> 활동에, 활동에 네 네. 깊은 집중과 참여를 의미를 합니다. 음. 즉 해당 활동이 쉽게 중단되거나 방해받으면 안 되는 상태를 암시하죠.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가 음. I'm in the middle of cooking dinner이라고 음. 한다면 나 지금 저녁 요리하고 있는 중이야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laughs> 있죠. 물론 I'm cooking dinner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yeah. I'm in the middle of cooking dinner이라고 한다면 요리에 한참 집중하고 있는 중이고 그 순간에 다른 일을 처음 처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어요. <laughs> uh, hello? Hey Laura, what are you doing? Hey, h uh, e I'm in the middle of cooking dinner right now. 그럼 빡 느껴져요. 그렇죠. 전화 끊겠다는 거야. 긴급함이. 야야야. 아 엄청나게 지금 전화를 이렇게 어깨를 딱 대면서 음. 어왜나 지금 요리 중이야. 그렇죠. 근데 한국 말로는 어나 지금 한참 요리 중이야라고 안 그래요. 안 해요. 야 음. 이상해요. 이상하지않아요 여러분 어, 맞죠? 다시 네. 한국 말로 해볼까요? 로라 지금 뭐해? 어나 지금 한참 요리 중이야. <웃음> <웃음> 어 지금 뭐 잔치 해 하나 보지요. 그죠? 야 so 그래서 이거를 많이 안 쓰는 느낌?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만약에 전화를 못 받았어요. 음. 아막 어, 미팅을 엄청 막 하고 있어가지고 네가 딱 전화했을 때어 I was in the middle of a meet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Yeah, I was in a meeting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미팅 중이었어 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또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한참 미팅 중이라서 중간에 내가 너의 전화를 받을 수 없었어라는 양식죠. Mm -hmm. Yeah, that's it, guys. 네. Alright, so. 어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지금 회의 중이라서 근데 그냥 미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집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중간에 와가지고. 엄마, 놀아줘, 엄마, 놀아줘. 엄마 밥 해줘 나 <laughs> 배고파. 아 지금은 못 놀아. I can't play right now, kids. 애들아 지금 집 청소 중이잖아. I'm in the middle of cleaning the house. 노깨맘이. Okay, 근데 한국말로 또 굳이 여기서 한참 지금 중 종사 중이잖아라고 또안 해요. <laughs> 안 하죠. 그래요. Yeah. Alright. Um, 너가 전화했을 때 한참 영화를 보고 있어서 좀 지격을 해봤습니다. 네. I was in the middle of watching a movie when you called. Yeah. 음. So I was watching a movie when you called. Hey, 괜찮아요. 네, sure. Yeah. Hey, did you call? Well, yeah, what were you doing? Oh, I was watching a movie. 근데 oh, I was in the middle of watching a movie. 그러면 이 사람이 엄청나게 영화에 빠져있었다는 음.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약간 전화를 못 받은 거에 대한 미안함? Mm -hmm. 그것도 약간 내포하고 있죠. 그렇죠. 이래서 내가 못 받았다. 좀 설명을 좀더 해주고 싶은 느낌. 네. 그리고 내, 어, 미안한 거 떠나서 또 내가 푹 빠져있다라는 거를 또 설명해주고 싶으면 또 해도 돼요. Yes. Yeah. 어, 한밤중에 여기 나왔다. 이제 한밤중에. 한밤중에. 그니까 이건 또 써야 돼. <laughs> 네. 한밤중에 그의 전화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His phone was going off in the middle of the night. 그럼 이거는 뭘까요? 한밤중에 나를 전화했어. He called me.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the middle of the night yeah e u n k 아시겠죠 okay 자 그러면 현재 진행형 뉘앙스 첫 번째 시리즈 끝났습니다 Ooh. 내일 과정 그리고 성장 얘기할 때 현재 진행형 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oh, 궁금해요 오 o k 도키 산토키 everybody eat the tteokbokki so long tangy t t e o k o k k i hey we still tomorrow pepperoni <놀람> pizza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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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다 o h a t lucky look here what do we have another pretty you so. Hey, that's what you'll say. You say. you tell me, baby, baby, please don't go away.